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위생학 책다 받아보셨죠? 이제 식품위생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20문제 따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2017년도 영양사 시험이 바뀌면서 한 과목이 아니라 이거는 세 과목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생법규, 그다음에 단체급식, 그다음에 위생, 요 과목이 합쳐져서 6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법규 20문제, 위생학 20문제, 단체급식 90문제였던 게요, 60문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문항 이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왜 바뀌었잖아요. 1교시 때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보는 과목이,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밖에 없어요. 1교시하고 점심 먹고, 점심을 먹나? 아, 모르겠네. 1교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이제 바로 시험을 보는데요. 2교시 때 보는 게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 그 다음에 법규, 위생 해가지고 60문항. 그래서 10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시간은 85분이에요. 네, 85분 주고 그다음에 이제 100문항을 이렇게 보는데 요 급식하고 법규하고 위생이 6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비율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율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얘는 급식, 법규, 위생에서 60문항. 그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문항이었어요. 근데 이게 40문항으로 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줄고 얘도 합쳐서 60이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90점 만점이었지만 얘네들은 지금 60점 만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나오는 문항수는 적어질 겁니다. 뭐 얘도 뭐 10문제에서 뭐 15문제 사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비중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지는 알고 있으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작년 같은 게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 한번 차례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차례를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6, 7문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감염병이나 기생충은 이제 감염병에서 한두 문제, 기생충에서 한 문제, 뭐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20문제 중에 그렇게 나온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몇 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대신 비중은 있어요, 항상.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식중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온다.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딱그 정도의 정보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게 좀 그렇네. 하여튼 그 정도의 정보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더 중요하고 어디서 좀더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과목이 생리학, 생화학, 그거와 함께 식품위생인데 생리학, 생화학하고 좀 다르게 식품위생은요 단순 암기입니다. 거의 단순 암기예요. 거의가 대다수가 단순 암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암기를 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을 꼭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또 획득하실 수 있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 생리학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 시간에 이론 내용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대답도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 바로 문제를 또 풀어보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죠. 그러면 식품위생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밀리게 되면은요, 분량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8과목이에요, 총.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하려면은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항상 그날 했던 내용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고요. 네, 그 복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문제 프린트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 식품위생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요,
개념 잡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 잡기. 그래서 항상 개념 잡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이론서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식품위생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식품위생 이 뭐냐? 우리나라 법규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냐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대상이에요. 대상. 식품위생이라는 게 뭐가 대상이냐? 식품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요 다 위생의 대상입니다. 대상을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예요. 생육 단계부터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본다는 거예요. 생육 단계부터 섭취 단계까지 다 봐요. 자, 그 다음에 뭘 확보하는 거냐면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요. 이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그래서 배울 게 그거예요. 식품의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을 공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WHO의 그 정의에서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육부터 섭취까지 모든 단계를 다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위생이라는 거. 그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요인이 나와 있는데 그 위의 요인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도 이제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하고 차를 잠깐 넘겨보실래요?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생이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식품 위생이라는 게 식품의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런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공부하는 게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위해가 될 만한 요소인 식중독이나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보존법, 살균소독법, 위생검사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구성 한번 잠깐 보실래요?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변질보존, 뭐 살균소독, 첨가물, 위생검사, 식품과환경오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염병이나 기생충은 많이 나와봤자 뭐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뭐 문항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두 문제까지 나올 일도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 위생동물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동물은요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 및 위생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기생충에서 나오고 위생동물은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질 보존이나 살균 소독법들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 이 첨가물도 그런데, 그러니까 수모 문제일 때도 이 식품 첨가물이 원래는 되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은 많은데, 공부할 거는 많은데, 암기할 이름들은 엄청 많은데, 수모 문제일 때도 한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을 해서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 나와봤자 한 문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문항수가 줄어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위생검사 파트. 근데 위생검사 같은 경우에도 딱 나온다라고 이번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트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해썹을 넣어놨어요. 해썹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최소한 한 문제는. 옛날에는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문항수가 줄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래도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과 환경 오염 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뭐에서 하느냐면 식중독의 화학성 식중독 파트에서 거의 하는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뭐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9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장은 거의 내가 이걸 삭제를 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예.
이 파트 원래 지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 파트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파트는 단체 급식에 들어가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위생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우시고 문제만 그냥 풀어보시면, 같이 이제 그냥 풀어만 드리는데, 이거 뭐 다 단체 급식에서 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 위생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중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품위생의 개념에서 뭔가를 하나 더 보고 넘어가는데요. 뭘 하나 더 보고 넘어가냐면 식품의 위해 요인입니다. 우리가 위해 요인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죠. 생성 요인별로.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예전에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는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하고 넘어가는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생성 요인별로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건지 그 요인별로 위해 요인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나눠놨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느냐 면 얘네들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이 정도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내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유해물질,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내인성. 그러니까 식품 자체가 문제다. 그게 바로 내인성이에요. 그러면 식품 자체가 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보고도. 독버섯의 독성분. 이건 원래 사람이 뭐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라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성. 이거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유입되거나 오염된 것이 바로 외인성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그 다음에 뭐 기생충, 화학 물질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식품 자체가 문제? 얘는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 그럼 마지막 얘는 뭘까? 유기성. 이거는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유기성 위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분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자, 이런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걸요? 여러분 갈비 좋아하시나요? 갈비? 그러니까 갈비를 우리가 그냥 갈비찜으로 해 먹어도 맛있지만 갈비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죠. 네. 이제 우리가 그 구이를 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숯에다가, 그쵸? 숯불갈비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숯불갈비를 굽다 보면 금방 어때요? 타요. 근데 여러분, 이 탄 음식 먹으면 뭐에 걸린다 그래요? 암에 걸린다 그러죠. 그럼 원래부터 갈비에 들어있는 암, 발암성 물질이 원래부터 들어있던 게 아니라 갈비가 뭐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탔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렇게 구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중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우리 식중독에서 배웠던 애들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어의 뜻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 그럼 이거는 내인성. 외부로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외인성.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만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유기성. 그쵸? 지금 현재는 딱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식중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만큼요, 공부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네, 제일 많아요. 이것만 넘어가면요, 나머지는 내용들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6페이지까지가 다 식중독 얘기예요. 네, 이론에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만약에 1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3분의 2, 거의 3분의 1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식중독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식중독에서 뭘 공부하느냐? 우선 식중독의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식중독의 정의부터 갑니다. 세균이나 그것이 생산하는 독소, 유독 화학물질, 유해 성분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급성, 만성의 건강 장애를 갖고 식중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건강 장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 그럼 이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맞느냐 아니냐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얘도 예전에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두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요즘에 이렇게 그 식중독이 어디서 발생했다 이러면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디만 나오냐면 학교 급식소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얘기가 나오면 보통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 사건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대형화 됐다는 거예요. 대형화 됐습니다. 대형화. 식중독 사고가요. 대형화 되었어요. 대형화 됐다는 건 식중독 한 건당 발생 환자 수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환자 수가 많다. 건당 환자 수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경우가 대단위로 모여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급식이 시작되면서 모여서 먹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한 건당 환자 수가 좀 많아진 거죠. 옛날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시설별로 봤죠. 자, 원인 시설로 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일반 음식점이에요. 거기 나와있죠. 일반 음식점은. 근데 일반 음식점 말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집단 급식소죠. 근데 여러분 이게 건수로 따지면은요. 1년당 발생하는 이제 식중독 사고의 건수로 따지면은요. 일반 음식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일반 음식점에서. 근데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환자 수로 따지면 여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집단급식소야. 집단급식소. 여기를 따라올 수가 없고요. 특히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산업체 같은 데보다는요. 어디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냐면 학교입니다. 학교가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이 좀 아직도 열악해요. 학교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월별로 볼게요. 자, 월별로 봤을 땐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그럼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름철에.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해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그럼 여러분 7, 8, 9월 중에 언제 제일 7, 8, 9월 중에 언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7, 8월에 덥죠? 아니요. 8월에는 좀 떨어져요. 학교들이 방학을 하거든요. 방학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9월 되면 다시 그 환자 수가 올라갑니다. 왜요? 학교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학교가 방학을 하면 좀 그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었다가요. 그다음 개학하고 나서 많이 발생을 해요. 너무 안심하거든요. 개학하고 나서 제대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제 급식을 시작을 하면 이제 식중독 사고가 이제 9월에 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6월과 9월이에요. 오히려 6월과 9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5월과 9월 사이에 좀 많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 물질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물질별, 거기 밑에 보세요. 세균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세균성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세균성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균성 식중독.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도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는 그 세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걸요. 살모넬라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우리나라 여름철에 좀 많이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던 3인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급증한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최근에 들어서 이 세균성 식중독 중에 급증한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에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살모넬라, 장염비로 포도상궁 같은 일반적인 애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균성 중에 누가 급증했냐면 얘가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에요. 근데 세균성 식중독만 많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중독도 많이 증가했냐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요.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증가를 했어요.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증가했는데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대표적인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이런 애들 중에서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뭐냐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로 분류했어요. 이렇게.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포도상 구균,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하나씩 놓고 봤을 적에는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누구냐면 노로바이러스예요. 다 하나씩 따로 봤을 때 각계로 봤을 적에는요.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찾아라. 그리고 보기가 살모넬라 식중독, 뭐 2번 저기 포도상 구균 식중독, 3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되면 그때 답은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분류를 했다. 그럼 그때는 답이 누구 됩니까? 세균성. 왜냐면 이때는 다 합쳐놨잖아요. 합쳐놨으니까 얘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크게 분류했을 땐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애. 근데 만약에 각계로 봤으면 누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보기가 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인 식품별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주 원인 식품이 뭐냐? 웬만한 데는 빠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육류요, 육류. 근데 육류는 거기 나와 있죠? 그럼 어패류가 빠졌죠. 어패류미 그 가공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데는 다 끼는 애들이 육류와 어패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조리식품이요. 그럼 복합조리식품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김밥 같은 애가 바로 복합조리식품이에요. 김밥. 그럼 김밥 같은 복합조리식품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식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 읽어두시면 돼요. 읽어서 나중에 이게 맞는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식중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나오느냐? 분류부터 나오죠. 우리가 식중독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분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식중독을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식중독의 분류를 보니까 원인 물질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고 그리고 화학성 그리고 자연독 그 다음에 곰팡이독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뭐 요 자연독, 곰팡이독은 합쳐서 그냥 자연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균성부터 보면은요. 세균성은 다시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눠져요. 가장 고전적인 분류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염형이 뭔고 독소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이 되는 건 딱 첫 시간에 한 번밖에 설명을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감염형 하면은요. 말 그대로 균에 감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에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감염형 식중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염형이라는 거는요. 식품 중에 증식한 다량의 균을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해요.
다량의 균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게 감염형 식중독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균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식품과 함께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 감염형 식중독. 그러니까 지금 이건 써두긴 하지만 뭐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감염형이다. 아,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거, 균에 먹어서 균에 감염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것은 감염형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감염형 식중독에 누가 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자, 감염형 식중독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자, 살모넬라, 장염비보리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아리조나, 여시니아, 뭐 이런 애들이요. 하나 빠졌네. 리스테리아까지요. 리스테리아. 자, 그래서 리스테리아까지 바로 감염형 식중독이요. 감염형 식중독의 종류가 되게 어때요? 많아요. 그렇죠?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 하면은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얘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 중 균의 증식 시 생성한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거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균 먹었다고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게 독소형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 감염형,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건 독소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가 되는 게 누구냐? 포도상 구균, 보툴리누스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독소형의 대표가 되는 거 포도상 구균, 보툴리누스, 세레우스 뭐 이런 애들이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빼고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염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 빼고 대다수는 감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염형하고 독소형 분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분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분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감염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을 찾으세요. 이런 분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류는 꼭 하셔야 돼요. 얘가 감염형인지 독소형인지 이 분류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염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독소형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죠. 독소형의 대표가 되는 세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가 있냐면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세레우스. 그렇죠? 그렇게 세 개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중간형이라고요. 중간형. 중간형이 뭐지? 이 중간형은 말 그대로요, 딱 중간이에요. 감염형과 독소형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우선 균을 섭취한 다음에요. 균을 먹었어요. 균을 먹었다는 소리는 감염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균을 먹었다고 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에 내에 들어와서 균 증식 시 아포 형성 시 독소를 만들어내요. 독소가 생성이 되고 이 독소에 의해서 발증이 일어나는 애가 있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을 먹는다고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균을 먹은 다음에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어야지만 식중독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간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염형의 특징도 갖고 있고 독소를 만들어내는 독소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애. 그게 바로 중간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얘도 독소를 만들긴 만들죠. 독소를 만들긴 만드는데 독소를 만드는 위치가 좀 달라요. 독소형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독소형은 식품 중에서 독소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식품 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 내에서 독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명 얘는 뭐라고도 하느냐? 생체 내 독소형. 우리 체 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생체 내 독소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체 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든다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냐면 웰치균 식중독이에요. 웰치균 식중독.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균 식중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웰치균 식중독 이랬단 말이죠. 근데 웰치균의 이름이요, 퍼프리젠스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웰치균 식중독 내지는 퍼프리젠스균 식중독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웰치 내지는 퍼프리젠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독소형 세 개, 중간형 하나 알아두시면 나머진 다 뭐라고 보면 돼요? 감염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애들을 먼저 기억하면 나머지들은 다 제일 많은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식품 중에는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이다. 그럼 딱 세 개 잘 기억하시면 되죠. 뭐뭐 있었냐면,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세레우스. 그 다음에 중간형. 감염형과 독소형 신경 모두 갖고 있는 애도 있죠. 모두 갖고 있는 애 딱 하나 뭐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웰치. 그쵸? 그거 빼고 나머진 다 뭐예요? 감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어요. 근데 원래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종류가 몇 가지 됐지만은요, 우리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노로. 아까도 했던 노로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성 식중독에서는 노로바이러스 하나만 잘 기억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다 화학성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뭐 유해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농약이라든지 유해 첨가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에 있었던 방사능 피폭에 의한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그다음에 기구나 용기나 포장에서 용출되는 유해 물질들,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서 화학 물질과 관련된 건 다 화학성에서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암기할 게 제일 많아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또 그 애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화학성 식중독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화학성 식중독 문제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뭐 되게 다양한 애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이 나오죠. 여러분, 자연독이라는 건 식품 자체에 함유된 독소를 말해요. 자, 이런 자연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식물성과, 그쵸, 또 분류가 되네요. 동물성. 이게 분류가 된다는 소리는 또 이게 분류 문제가 나와요. 다음성 식물성 자연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나누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떤 식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성, 동물성이 나눠지는 거예요. 독버섯에 들어있으면 그건 당연히 뭘까요? 그쵸, 식물성.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독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쵸, 동물성. 그렇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자연, 뭐 식물성과 동물성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뭐 식물성 자연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독버섯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감자에 싸게 난 데 있는 솔라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성 자연독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성 식품 많잖아요. 육류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또 동물성 식품의 또 대표가 되는 거 어패류들. 그러면 여러분 원래부터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데 원래부터 자체에 독성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보통 동물성 자연독은 뭘 말하는 거냐? 어패류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야. 이건 어패류의 독이에요. 어패류. 어패류의 독성분이 바로 동물성 자연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식물성 자연독이 아닌 거, 뭐 인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주 어패류의 독성분으로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은, 자연독에서 공부할 기본은 식품과 독성분을 연결해 두는 게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곰팡이독이죠. 그래서 곰팡이독은 말 그대로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곰팡이독을 뭐라 부르냐면 마이코톡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이코톡신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누구냐면 아플라톡신이에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중에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여태까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 뭐 대표적인 게 황변미라든지 맥각도 뭐 이런 애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곰팡이 독까지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요. 세균성 다 봐야 되죠. 바이러스성 봐야죠. 화학성 아까 되게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독, 곰팡이독까지가 식중독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출제 문제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다 식중독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애들 있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애들은 분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독소용 3개, 중간용 하나 알아두면 나머진다. 감염용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동 식품에 따라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식중독 중에서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예요. 세균성 식중독이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부터 이제 하나씩 나갈 텐데요. 여러분 책 3페이지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나오는데 예방법이죠. 자, 여러분 예방법은 읽어두시면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읽어두라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 예방법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자, 그럼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효과적인 게 뭐냐면 가열입니다. 충분히 가열하면요, 균들은 사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건 가열이죠. 우리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익혀 먹으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한다. 가열이요. 근데 꼭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열에서 예방이 안 되는 애, 제외되는 애가 누구냐?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에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용 중 어디에 해당이 됐어요? 독소용. 그쵸? 독소를 먹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얘는 균 자체는 뭐 아무리 먹어도, 포도상 구균이 아무리 먹어도 식중독은 안 일어나요. 근데 구균이 만든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포도산 구균의 독소가요, 얼마나 내열성이 강하냐면, 얘를 없애려면 220에서 250도씨로 가열해야지만, 이 정도 가열해야지만 파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조리할 때 220에서 250도씨로 가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식중독을 찾아라. 그럼 누구 찾으란 소리예요? 포도상구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애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열해서 섭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열을 조리를 한다면요, 보통 즉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즉시 섭취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무슨 보관할까요? 냉장. 그쵸? 냉장 보관을 해주면 돼요. 냉장이나 열장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냉장 보관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제외되는 애가 있어요. 냉장 보관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어요. 냉장 보관을 해도요, 냉장고에 보관해도요, 균이 증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시니아와 리스테리아. 그래서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이런 애들은요, 저온에서도 증식을 해요. 그래서 저온, 냉장고 안에서도 충분히 증식해서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 보관했다고 오래된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이런 애들은요, 냉장 보관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애를 찾아라. 그럼 딱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리스테리아 아니면 여시니아. 그쵸?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나 보세요. 자, 세 번째, 조리사나 식품 취급자 이런 사람들은요, 위생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알아야지 실천을 하겠죠. 그래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자, 그다음에 설사, 화농성 질환자. 여러분 설사가요,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의 증상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설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농성 질환자 하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과 관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리를 금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손 씻고 소독하는 거. 손을 씻고 소독한다. 손을 뭐 씻고 소독하는 거. 이것도 예방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식품, 매개, 위생동물의 창고 침입을 방지하고 박멸한다. 그럼 위생의 추후,
위생해충을 박멸한다, 침입을 방지한다. 이것도 예방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선 여기서 해당이 되는 위생해충은 뭐가 있을까요? 쥐, 파리, 바퀴 이런 애들이요. 그럼 여러분, 모기는 해당이 될까요? 모기? 모기를 박멸한다. 모기 요즘 박멸해야 되죠? 그 침입을 방지해야 되죠? 그러면 식중독의 예방법으로는 맞을까요? 그렇죠. 관련 없어요. 여러분, 모기는 우리를 무는 애지, 예, 무는 애지, 식품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해충에는요, 파리, 바퀴, 쥐가 해당이 됩니다. 모기 같은 애들은 관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를 세척, 소독하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조리기구를 충분히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이런 것들도 예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건 예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는다.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식중독 예방하려고 예방접종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틀린 문장이죠. 그럼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럼 틀린 문장이요. 그럼 보통 뭐 예방하려고 예방접종 맞아요? 감염병. 그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 식중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예방법은 매년 매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보고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그 정도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일부를 제거하고 먹는다. 유독 부위를 제거하고 먹는다.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유독 부위를 제거하고 먹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먹었어요.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여놨는데 어디가 균이 많이 자랐는지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위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지를 보이질 않으니까 어느 부위가 유독 부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틀린 문장이 됐죠. 여러분들 그걸 딱 보고 이게 틀린 문장인지 맞는 문장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 두시면 돼요. 이건 딱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이 세균성 식중독에 의해서 예방법은 이 정도로 파악.